즐거운 설 명절을 보냈지만 음식 준비와 장거리 운전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른바 명절 증후군으로 가슴앓이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명절 증후군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지역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 명절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직거래 장터를 찾는 주부들. 한바탕 명절을 치르고 나면 여기저기 몸도 아프고 스트레스도 받게 됩니다. 음식을 많이 장만해서 뭐 같이 가족들하고 나누니까 기분은 좋죠. 근데 약간 이제 피곤한 건 있죠. 명절 때 겪는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나 정신적 증상인 명절 증후군. 평소보다 많은 음식 준비나 섭취로 인해 소화 불량이나 설사, 변비 같이 내과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상시와 비슷한 식습관을 유지하시고요. 기름진 음식의 섭취를 좀 줄인다든가 한꺼번에 갑작스러운 과식을 좀 피하신다든가 하는 게 좋고요. 또 기존에 만약 본인이 위염이라든가 역류성 식도염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특히나 좀 더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 자세로 일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몸이 아프기 마련. 손목 터널 증후군은 대표적인 명절 증후군 가운데 하나입니다. 장시간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인대가 붓고 염증이 생기는 건데 손저림 증상부터 심하면 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증상이 의심되면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2시간 같은 자세로 일을 하신다면 10분, 15분 잠시 쉬시면서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들을 하심으로써 그 근육이 뭉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 밖에 오랜 시간 운전하는 경우엔 두통과 다리 통증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만큼 간단한 스트레칭과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명절 증후군을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가족끼리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부입니다.